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전자현미경 속 메밀가루 갈기 전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가루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분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종류는 제 인스타그램 인친이신 한 제분의 저온 맷돌 제분 방법으로 만든 메밀가루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돌리던 맷돌은 원래 저온이지만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도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맷돌의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사람이 돌리는 맷돌과는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온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차갑게 식히면서 저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분하고 계시더라고요. 맷돌 제분된 메밀가루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조금은 넙대대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리면서 찢긴다고 할까요? 돌로 지식여지고 터지며 나온 가루들은 롤에서 나온 가루보다 지저분하게 보이며 미세분말들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롤과 맷돌 제분은 닮아 있습니다. 맷돌이 수평이라면 롤은 수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가루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롤중한 개는 빠르게 돌고 나머지 하나는 느리게 돌며 그 사이로 지나간 메밀 열매가 납작해지고 터지는데요. 맷돌보다 단순한 모양의 입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곡물의 왕 밀가루 등을 이러한 방법으로 제분하고 있습니다. 핀밀 분쇄 기계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핀이 있고 고정핀과 회전핀으로 나뉘어 고속으로 회전하며 핀에 부딪히는 메밀을 홈런, 터트리는 방법입니다. 열매가 터지면서도 그렇고 기계의 고속 회전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냉각 장치를 단 핀밀도 있다고 합니다. 핀밀로 분쇄된 메밀가루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알갱이들로 보이게 됩니다. 터트렸기 때문에 맷돌이나 핀밀처럼 넙대대한 모양은 적고 뾰족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칼날이 돌아가며 메밀 열매를 분쇄하는 방식의 가정용 곡물 분쇄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쇄기는 아주 소량에 알맞게 제작되어 3분 이상 켤수 없기 때문에 20초에서 30초 사이로 분쇄하게 됩니다. 특징은 분쇄기 회사에서 정한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재분쇄합니다. 재분쇄하게 되면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미세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분쇄기의 열이 식은 후 다시 켜야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전자현미경 속 세상을 글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 종류의 제분 방법과 그에 따른 메밀가루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수타 소바의 친화적인 메밀가루는 터지면서 지식여지고 혼탁한 모습으로 제분되는 맷돌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저분한 것이 왜 좋은가?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